와! 빌리! 자, 놓쳤어요, 그리고. 어깨 나가서 놓쳤어요. 어깨 나가서 놓쳤어요. 자, 아이고!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야, 이게 웬일이야! 어이, 큰 손님 오시네! 자. 상당오륜. 자, 들으셨죠? 얘기를 했대, 안 했어요? 저 진심으로 했어요. 진심으로 했어요. 오지환아, 너무. 전소민 씨가 분명. 퀴즈입니다. 지용. 걸크러시 조약. 수행 먼저 앉아 있을까? 앉아서 먼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수미 너도 공부를 못했어요. 못했어요. 체력 많이 필요하겠다 우리 왔다 갔다. 우리 여기서 약해. 우리 여기서 약해. 먼저 일단 타. 일단 타.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 일단 가만히 있는 거야. 너 꽉 잡어. 뒤로 넘어간다. 어이구. 나 무거운가 봐. 자, 쭈꾸미 팀 대 볶음 팀. 앉으신 분만 문제 맞추시면 됩니다. 대시. 와, 오, 빨라. 와, 오, 빨라. 오. 자, 먼저 도착하셨고요. 문제 드립니다.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이자 물리학자로서 왕의 금관 부피를 재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무력의 원리를 알아낸 이 사람은 유레카라고 외친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5, 4, 3.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아니, 바보야. 아니, 바보야. 자, 들어가세요. 야, 그거 가장 쉬운 건데 그거 모르냐. 들어갈 땐 내려야 되죠. 아니에요? 아, 이것도? 아, 이거 고문인데, 고문? 뭐야? 에? 뭐야? 아리스토텔레스. 문제가 뭐야? 너무 어려워. 아리스토텔레스인 줄 몰랐어. 아리스토텔레스. 자,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물리학자로서 왕의 금관 부피를 재는 방법을 연구하다가 부력의 원리를 알아낸 이 사람은 유레카라고 외친 인물로도 유명한데 이 사람은 누굴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레오나르도 다빈치. 야, 의외인데요. 자, 아이고! 자, 아이고! 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야, 이게 웬일이야! 아이고, 야, 이게 웬일이야! 어이, 큰 손님 오시네! 자. 자. 어머. 발 내리시면 안 돼요. 나 이거 엎어서요. 차갑다는 뜻과 우려내다는 뜻의 합성어인 커피를 일컫는 용어는요? 자, 이게 못 맞추겠는데. 뭐야, 그거? 에스프레소. 자, 갑니다. 자, 오세요. 자, 이제 강경 씨가 오시네요. 걸어야 돼, 걸어. 야, 여기는 뭐. 걸어. 아, 빨리 걸어, 빨리 걸어. 아니, 빨리 걸어. 크게. 발 크게 걸어, 발 크게. 오세요. 내가 미안하잖아, 이렇게 하면. 발을 좀 더 넓게. 그렇지. 그렇지. 왼쪽. 자, 발 내리면 다시 돌아갑니다. 아, 네. 자, 빨리. 자, 발을 내리면. 아니, 얼굴 너무 웃기게 생겼어요. 자, 발 내리면 돌아갑니다. 또 진짜요? 조금만 더 자다. 자, 다 왔어. 됐어. 다 했어. 버텨. 아시아 서남부에 있는 공화국인 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5, 4, 3, 2. 이스라엘. 자, 들어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아, 빨리야. 어깨 아파. 어깨 아파. 진짜 너무 힘들어. 언니 빨리 와. 아, 너무 반갑지 마. 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미국의 소설가이자 소설 노인과 바다의 저자는? 자, 놓쳤어요, 그리고. 어깨 나가서 놓쳤어요. 어, 멋있는데? 야, 동강이. 어, 야. 카메라 지금 다 밟았어. 어, 멋있는데? 야, 동강이. 어, 야. 카메라 지금 다 밟았어. 이천강이다. 야, 이거. 자, 일단 들어가세요. 자, 잠시만요. 카메라 좀 보고요. 저거. 그거 쓴 사람. 그거. 뭐야? 노인과 바다 쓴 사람인가?
모르겠어. 아, 헤밍웨이. 모르겠어. 아, 헤밍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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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임이 헤밍웨이인가? 어? 헤밍웨이. 헤밍 무슨 헤밍웨이인데? 플레임. 그게 그냥 그 헤밍웨이라는 거 생각한 거지. 자, 죄송합니다. 카메라 세팅 때문에 다시 오세요. 다시 오세요. 빨리 오세요. 가자, 가자, 가자. 자. 잘했어. 빨리 출발. 빨리. 잘했어. 빨리. 자,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없는 상황이나 장면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현상은 데자뷰. 데자뷰. 아, 옆에서 알려줬죠. 아니요, 아니요. 안 알려줬어요. 들었어요. 제가 들었어요. 맞죠? 들었죠? 옆에서 들었죠? 들었죠? 옆에서 들었죠? 들었죠? 옆에서 들었죠? 아, 옆에서 들었죠? 아, 왜 옆에서 알고 있는 건데? 자, 옆에서 알려주면 안 돼요. 아, 근데 왜 얘기했어? 아니, 알고 있는 건데 옆에서 얘기해가지고. 아, 그 얌생이 타는 분은 런닝맨에서 해. 아, 근데 그 자, 성광. 가자, 너가 와야 돼. 아, 오빠. 어, 나와. 이장님. 어서 문제 주세요. 문제. 자, 문제 드립니다. 유교의 도덕사상에서 기본이 되는 세 가지의 강령과 다섯 가지의 인륜을 무엇이라 할까요? 삼강오륜. 자, 들으셨죠? 아니, 아니, 아니. 지금 얘기 저 정말로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진심으로. 지금 옆에서 삼강오륜은 제가 들었는데요. 모르겠다. 근데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저 진심으로. 안 했어. 얘기를 했어요, 안 했어요? 저 진심으로. 안 했어. 진심으로 갈까요? 오재환다. 오재환 형님. 진짜 이거 빨리. 자, 조금 전에 나 이거로 나 어디서 내가 진짜 어디서 한 명 나 이거 비디오 판독 요청합니다. 와, 너무 전소민 씨가 분명 전소민 씨가 분명히 상강오륜 제가 들었거든요. 아, 진짜 모르겠다라고. 나 진짜 모르겠다라고 나 했어요. 정말 내 이름으로. 이거 형님. 들리잖아요. 아니, 그 진짜로 빨리 빨리 하고 넘어가게. 오재환 형님. 제가 방금 모르겠다라고 했어요. 어, 다섯 가지 인륜을 무엇이라 할까요? 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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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정답 상강오륜. 자, 지금 한 문제 빨리 맞추어줘. 시작!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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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제발이, 야, 제발이. 자, 신라 문무왕 14년에 축조된 신라의 궁원지이며 현재 경북 경주시 인교동에 있는 연못인 이곳은 어디일까요? 아버지, 날 보고 있다면 정답을 알려줘. 아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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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해. 죄송해. 야! 야! 야, 뭐라고 하는 거야? 야, 아랍지를. 답이 뭐야? 아랍지, 아랍지! 아랍지, 아랍지! 와! 야, 문무왕을 어떻게 알아? 아니, 아납지를 어떻게 알았지? 야, 어떻게 알았어? 너 어떻게 알아? 제가 아납지를 예전에 예. 강타영이나 예. 진호랑 예. 세찬이랑 야, 경주 놀러 가서 거기를 넷이서 놀러 갔어요. 아납지를. 거기 가면은 그 동네요, 그. 브레인, 브레인. 입장료. 야, 이거 아납지를, 야, 이거 맞출 줄이야.